여기 십시오. 더 안 오세요? 안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대책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ELS 금융상품 판매한, 판매해서 매수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오늘 금융정의연대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대상으로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 직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은행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예적금을 깨서 정기적금이 대체 상품이라 그런 수준으로 알고 ELS 상품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복현 원장도 홍콩 H지수 ELS는 파생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다고 은행에서 판매한 그 직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고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키코, DLF 사태가 발생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을 내리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예고된 위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 발생과 부실한 재발 방지책이 이번 ELS 사태를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책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처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콩 H지수 ELS 피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는 홍콩 H지수 ELS 피해 사태 해결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김두기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발언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두기라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는 불안전 판매로 다루고 있는데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은행을 이용했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 사건이다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정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 판매로 규정하고 있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나오는 위법계약 해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계약이라고 위법판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불완전 판매 자체가 판매사의 편향적인 개념 아니냐라는 논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발 기사에 인용하실 때 투자자라고 쓰지 마시고 피해자나 최소한 가입자 정도로 표현해 주시길 호소드리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모펀드 판매를 중지하면서 ELS를 허용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시키고 금융감독의 상시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예정된 참사였다. 변동성이 큰 이 H지수, 홍콩 H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 배상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변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콩 ELS 피해자 대표 피해자 모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성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피해자 대표 기자 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금융당국 및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이래서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피해자 일동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 은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많은 눈물과 고민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피해자 일동은 금년 1월부터 도래하고 있는 ELS 상품의 만기 상환 시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작년 2023년 9월경부터 지역별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임이 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그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황망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ELS 상품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법들을 탐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에 대해 학습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및 금융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저희 모두는 이제 은행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지침 등 관련법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ELS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도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ELS 상품의 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의 불법과 무지 그리고 실적에 급급하였던 판매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은행이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위법상을 저질렀는지 관련법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법 1조는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있으며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금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LS 상품은 초고위험 투자 상품, 파생 상품입니다. 피해자 모두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기에 안심하고 상품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는 이런 위험한 파생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은행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은행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 믿고 찾아간 금융소비자인 예금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지키지 않은 관련 지침과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2월 12일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 위반, 은행법 3조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음 모든 판매 상품. 2.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7조, 10조, 17조, 19조, 21조, 26조, 44조 위반,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분. 3.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46조, 46조 2, 47조 위반, 2021년 3월 24일 이전 판매분. 은행이 위반한 관련 법조문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 및 자본시장법 47조의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점입니다. 관련 법에는 판매자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시행했던 빠른 속도의 기계금에 의한 설명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둘, 금융소비자보호법 17조 및 자본시장법 46조에는 판매자가 직접 면담과 질문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면담과 질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설문지나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기 기입 방식으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질문을 통해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초고 위험 상품을 고객이 이해하고 매수할 상황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최대한 고객을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전혀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 금융위원회 지침에는 고객이 상품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기록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이해했는지를 관찰하고 확인하려 진술하거나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일에서 판매 과정에서는 직원이 안내에 따라 복창하여 응답하거나 기록할 것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일에서 판매 과정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일에서 판매 실적 쌓기에 몰두하였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습니다. 나아가 은행은 일회수를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책임 회피용, 면피용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은행의 이와 같은 일회수 판매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를 우롱한 것과 진비없습니다. 즉, 은행은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한 금융소비자 최우선 보호보다는 금융소비자의 등을 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통해 성과급 잔치라는 은행의 수익만 더 극대화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준공공적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이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넷, ELS 판매 금융기관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손실 사례나 녹인 사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2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즉, 은행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지침에 의거 손실 위험이 높은 위험한 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및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더욱이 이해하기도 힘든 빠른 속도의 기계음을 활용하여 안내하며 부당하게 권유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고객에게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44조 및 자본시장법 48조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조차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면서도 근본 사태에 대해 반성과 배상의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했기에 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관련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관입니까? 은행은 관련 법규의 취지나 의미의 적용에 대해 그들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관련자 모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누가 은행에게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RS 상품 판매에 관련하여 모든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 H 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의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 HGC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금융당국에 촉구합니다. 금융기관의 홍콩 HGC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 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따른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촉구와 요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피 맺힌 절규를 본 의원이 이곳에서 외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홍콩 HGC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모두가 들불처럼 일어나 이 그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홍콩 HGC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와 금융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금융권에 대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회의원 양정숙, 금융위원회 김대기, 홍콩 ELS 판매 피해자 모임 위원장 길성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홍콩 HGC ELS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